네, 이데일리 TV입니다. TNL, 기아, JS코퍼레이션, GS건설, 삼성전자, 강원랜드, 한국FMB, 라운피플 선정했네요. 한국경제TV는 MC넥스, LG생활건강, 에스틱팜, 카카오, 코오롱인더, 코세스, SNS텍, 아프리카TV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휴캠스, 기아, 에스틱팜, 한일시멘트, 골프존, 현대미포조선, PHA, 그리고 IMBC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이녹스 첨단소재, LG전자, 휴캠스, 삼강MNT, MC넥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코리아서키트, 아진산업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관심주 중에서도 세 가지 종목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그 GS건설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뭐 건설주들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10월 들어서 그 지수는 어찌되었든 3,000포인트 이상, 3,050포인트대까지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점을 찍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은 그냥 제자리, 옆으로 쭉 바닥권에서 횡보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추가적인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설주들은 그 하락이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 못 올라갔었던 것이 3분기 실적 우려감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교차가 있었는데 뭐 GS건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근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난다면 실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에 야당에서도 대선 주자가 결정이 난다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갈 것이고 그러면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정책 이슈가 앞으로 건설주라든지 약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GS건설은 지금 그 아파트 시장 관련해서는 그 영업력이 1위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더 매출 개선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개선세, 뭐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올해 뭐 주가 수준이 그렇게 뭐 수익률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대형주 중에서 이 정도만 버텨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뭐 IT 관련된 종목분들, 뭐 그렇게 좋았던 철강주들 계속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했었던 거에 비하면 건설주들은 버텨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순환매 장세 속에 어떤 바닥권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뭐 주식이란 게 뭐 리스크 없는 주식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뭐 어닝 쇼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4분기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기대는 했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4분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내년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근데 뭐 내년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4분기 뭐 그렇게 전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3분기라든지 4분기는 이미 예상됐었던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보시면 뭐 그날 하루만 하더라도 실적 발표했을 때 막 주가가 막 5%씩 8%씩 최근에 하락하는 거 대비해서 예. GS건설 주가 수준 보면 급락이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주가에 더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2%대 강세네요. 42,200원이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갈게요. 네, JS코퍼레이션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위드 코로나 오늘부터 이제 뭐 저희 건물 여기도 이데일리 건물 들어오면 열성 화상 카메라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들 이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소비 시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그 코리안 세일 페스티벌 역대 최대 업체가 참가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만큼 억눌렸던 소비에 대한 어떤 빠른 회복 기대감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JS 코퍼레이션처럼 OEM, ODM 관련된 기업들은 신흥국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의 최대 생산 기지국인데 이쪽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을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매출 개선세를 보여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의류주들을 먼저 많이 봤는데 지금 가방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들 물론
예. 수요가 높고 저희 와이프도 뭐 어저께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해서 제가 허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액세서리 쪽으로 이제 옷에서 액세서리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놓고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감 있고 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이 회사가 엄밀히 따지면 연초에 많이 오르고 나서 거의 이렇다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행보 2만 원을 중심으로 행보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돌파를 이제 시도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 충분히 뭐 3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약간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셨네요.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서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2%대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850원 지금 시점 가능한가요? 네, 저는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이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갑니다. 네, NH 한국 사이버 결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몇 번 여기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예. 어찌되었든 위드 코로나를 간다라면 전자결제주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매출 늘어날 수가 있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단독 그 결제 대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그렇다라면 상당히 높은 그 신규 매출을 확보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라인 이플과 같이 MOU라든지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업무 협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당근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장적으로 계속 가져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제 규모가 계속 커진다라는 부분들, NH한국사이버결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가가 지금 할인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NH한국사이버결제 아직은 좀 저평가 이슈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안정적인 수급 흐름을 보신다라면 연초에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오고 나서 뭐 상단이 한 6만 원대 그리고 하단이 한 4만 5천 원대 1만 5천 원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제 다시 박스권 하단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냐. 만약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면 지금 약간 이제 신흥국 시장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처럼 약간 선진국 시장, 유럽에서도 약간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또 그 안에서도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움직임이 좀 격화돼서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면 다시 뭐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하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월달, 9월 말부터 10월달 조정이 제일 가파랐을 때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NH한국사이버 이제 최근에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걸 본다면 저는 6만 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정도로 보면 1년 정도 보면 최저가가 한 4만 3,900원이었고 고가 때가 한 7만 원대인데 또 6만 원 선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2%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세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붙어주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장에서도 소폭입니다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5만 8,400원의 흐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주 체크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관심주는 기아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 JS 코퍼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생산 기지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신흥국에서 이런 그 데이터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공장이 재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정말 4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차량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부품 수 조절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보신다면 SUV 시장에 대한 인기는 식지가 않는데 기아차의 그 판매 차종들을 보신다면 현대차를 뛰어넘는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아차가 SUV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세단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K8인가요? K7 새로운 버전 K8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흐름을 보신다라면 상당히 그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출 관련해서도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의 어떤
그 매출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현대차, 기아 모두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쪽에서 기아가 훨씬 더 독보적인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10월 달에 한번 1차 강한 반등을 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 10월 말까지 그냥 8만 4천에서 약간 횡보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갔다. 뭐 시장 자체가 금요일에도 일단 갭상승 나오고 나서 약간 이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던 것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매물 조정의 좀 마무리 국면이라면 저는 일단 9만 2천원대까지의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부터 좀 모아가셔도 상관이 없다. 8만 1,500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현재 가격 한 8만 5천원 자리에서 8만 1,000원 사이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유효하고 좀 11월, 12월까지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입니다. 0.5% 정도 눌림목이 내려오고 있고요. 84,600원인데 목표가는 한 92,000원 선, 그리고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자, 관심주로 기아 살펴봤고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사실 콘텐츠주 쪽이 계속해서 좀 상승력을 계속 가져왔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뭐 어떤 종목도 비슷합니다만 메타버스 NTL 그 NFT를 네. 엮어서 지금 상승력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콘텐츠주 사실은 뭐 애플 TV도 있고 디즈니도 네. 있고 모멘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NFA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쪽에만 지금 핫하게 지금 자금이 쏠려 있고 나머지는 그냥 흐지부지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릴 때 혹은 시장이 그 시원하게 상승,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 나오고 나서 이렇다는 모습을 보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도 여전히 그러한 쪽에서의 어떤 강세 흐름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반등으로, 그러니까 반전으로 추세 반전을 보여준다라면 이두 종목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지난 10월 달 저점을 예. 그러면 또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성 매물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상 기후, 그러니까 고점 현상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급락 전환 가능성 아직 신호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보유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들 기업이 바로 또 냉각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모멘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조정이 분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조언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주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